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닌가요? 네, 저희가 항상 속는 게 있죠. 그 무게에 좀 작은 게 나오면 더 가벼울 거예요. 어, 맞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실제 재보면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아요. 아, 그죠? 제가 명함 씨 말 중에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네. 안경 쓰면 더 잘 들려. 진짜 아 정말 뭐랄까 딱. 어 엄청나게 우리가 잊고 사는 맞아요. 우리의 선입견에 대한 어떤 맞아요.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진짜 맞아요. 엄청난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 좀, 기분이 진짜 네, 그런 좀, 거예요. 네, 좀 어떤 달라요. 감각기관들의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눈을 가려버리면 맞아요. 그런 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야마 기타를 뒤에다가 이례적으로 네. 쫙 늘어 세워놓고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 뭐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리뷰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네.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블라인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기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명음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랄까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그렇죠. 내 귀가 이따위밖에 안 되는 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회한과 절망과 혼란이 몰려오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블라인드 데스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또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고뇌의 시간을 저희가 실제로 드리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당장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일주일간 여러분들께 고행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스트로크 그리고 아르페지오를 따로 치고 그렇죠. 스트로크도 순서가 다르고요. 네. 아르페지오도 순서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순서에 뭐뭐뭐뭐 아르페지오 순서에 뭐뭐뭐뭐 이거를 다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치킨을 쏩니다. 치킨 쏘겠습니다. 네, 치킨을 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 하기 전에 다 들려드릴 거예요. 다 쳐드릴 거예요. 일단. 다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본문 학습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 다음에 그렇죠. 연습 문제 푸는 기분으로 그렇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오늘 다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예 화면 가린 다음에 그렇죠. 문제 출제만 한 다음에 저희는 리뷰를 끝내버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선물 발송하고 정답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올라가는 영상은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네. 그 정답 발표 영상까지 뒤에 붙어서 나중에는 그냥 이 영상을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블라인드 테스트 출제 다반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네. 수정된 영상으로 나중에는 올라갈 테니까 그 점도 양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왜 하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야마에서 이번에 L 아일랜드라는 프리미엄 기타 샵을 그래서 이 프리미엄 기타 샵이 전국에 이제 네 군데 지금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L 아일랜드 선정 및 오픈 기념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과연 기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념으로 시청자들이랑 한번 고통을 겪어보자 뭐 이런 건데 이 L 아일랜드는 야마의 프리미엄급 모델들을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네. 샵이고 직접 뭐 이제 구매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이엔드 기타들을 이제 매장 야마를 다루는 매장에 가도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L 뭐 56이나 36이나 이런 고가의 라인들은 사실 매장에다가 계속해서 상비를 해놓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가니까. 네, 고가니까 관리도 고가니까. 워낙에 어렵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프리미엄 샵에 이제 L 아일랜드에 가게 되면은 그런 프리미엄 모델들, 비싼 고가의 모델들과 하이엔드 악기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놓고 비교해보고 시연도 해보고 항상 상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갖게 되겠죠. 그런 L 아일랜드가 지금 일본에서 원래 야마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네.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내수 시장에서 야마하가 지금 L 아일랜드 런칭을 한 이후에 프리미엄 어쿠스틱 기타 시장을 30%를 지금 먹었답니다. 네, 이건 맞아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굳이 내수 시장에서 메이드 인 재팬의 그 일본 기타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쓴다라는 거는 퀄리티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승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콜트 뭐 어떤 뭐
그냥 가성비가 너무 좋으면은 이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 일본에서 야마하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야 이거 뭐 안 쓸 수가 없죠.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를 하이엔드를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도 야마하가 인기가 좋았던 브랜드고 가성비를 인정받았던 브랜드인데 이런 하이엔드 전문샵까지 생기게 되면 이 파급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엘 아일랜드 런칭 기념으로 진행되는 고통과 혼란 속으로 고통과 혼란의 블라인드 테스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첫 시간에 저희는 A 시리즈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A 시리즈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이 좀 메인이긴 하죠. 그렇죠. A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 시리즈는 이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이즈 때문이에요. 바디 사이즈. 기본적으로 야마하가 드레드넛이 상당히 우람한 체격을 맞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레디셔널 웨스턴 컷어웨이로 살짝 이제 바디를 좀 컴팩트하게 줄이면서 조금 더 연주감, 착용감에 좀 더 신경을 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리뷰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할 악기들은 A3M, 그리고 A3R, A5M, A5R 이렇게 네 모델입니다. 전부 다 웨스턴 컷어웨이 모델들이고요. 웨스턴 컷어웨이 모델 말고 이제 다른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콘서트 AC.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5R, A5M이 있고 똑같은 AC? 스펙에 AC5R, A5R? AC5M이 그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R, A3M에 AC3R, AC3M이 있어서 총 여기까지 3까지 총 8대의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1 시리즈는 이제 그 저렴하게 그쵸. A를 맛볼 수 있는 A1R, A1M, AC1R, AC1M 총 12대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웨스턴 바디 커더웨이가 이게 약간 좀 더 조금 더 옆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 콘서트 바디는 확실하게 확 좁죠. 예, 작은.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조금 더 큰 사이즈 웨스턴 컷어웨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5R 이게 3과 5와 이 숫자는 이제 그레이드를 나타내요. 그렇죠. 스펙 거의 똑같은데 스펙이 아예 그냥 목재 똑같아요. 스펙이 똑같은데 그냥 네. 그 더 좋은 그레이드가 목재를 좋냐 썼다. 안 좋냐. 그레이드, 네, 그냥 뭐 그냥 한우 등급 뭐 1+1+2+1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붙는 R과 M은 이제 뭐 말씀 마오가니. 안 드려도 그치? 아시죠? 네, 로즈우드 마오가니죠. 로즈우드 마오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즈우드와 마오가니를 다이렉트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그런 실험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시리즈가. 그리고 실제로 로즈우드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은 동일한 그 넘버링이라도 가격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씩 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실 때 항상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 저 로즈우드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그거를 보셔야 되니까 그쵸. 아마 극명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네. 아마 다 찾아내시지 않을까. 네, 잘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한번 들려드릴 거니까. 자, 일단 A5R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거. 이게 A5R입니다. 네, 지금 들려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블라인드 나갈 건데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A5R ARE 모델인데요. 바디는 트레디셔널 웨스턴 컷어웨이 스케일 길이 650mm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바디 그리고 길이가 505mm예요. 바디 길이가 505mm 그리고 토탈 길이가 104cm 104.6cm가 나오네요. 이것도 전부 다 동일하고요. 바디의 넓이가 412mm. 네, 412mm. 이것도 전체 다 동일합니다. 본체의 깊이는 100mm에서 118mm까지. 이것도 전부 다 동일하고요. 너트너비 43mm 동일하고 탑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죠. 그쵸.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ARE 탑인데 여기서 이제 등급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5하고 3하고. 네. 말은 똑같아요. 하지만 네. 등급이 다르다. 그리고 백 머티리얼에 보면은 이제 A5R과 3R이 솔리드 로즈우드고요. 5M과 3M이 솔리드 마호가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핸사이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이 4기 4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는 로즈우드 마호가니로 차이가 나는데 넥은 또 전부 다 마호가니죠. 자, 스펙에서는 이 정도 차이. 그럼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가 달라요. 이거. 나 패그가. 네, 패그가 네, 달라요. 그렇습니다. 5랑 3랑. 네. 패그는 확실히 확연히 얘가 더 좋아 보이죠. 빈티지. 네, 네, 빈티지 스타일. 애초에 패그 자체 이거는 그냥 밀크보틀 일반적인 거고요. 그쵸. 이건 빈티지 스타일. 샤프트가 좀 길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가격을 살펴보면
5 시리즈에서는 가격대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173만 원이고 음흠. 그리고 5M이 164만 원. 음흠. 3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98만 원, 96만 원. 그렇지. 네. 2만 원 차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5R부터. 이게 제일 네. 좋은 기타예요. 네, 이게 제일 좋은 기타입니다. 사운드 들려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조금 이따가 블라인드 테스트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스트로크 사운드 끝났습니다. 어, 이렇게? 확실히 딱 오죠. 로즈 보시잖아요. 그죠? 네, 네, 로즈입니다. 로즈 이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딱 줘보시죠. 이게 과연 같은 로즈우드인데 목재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사운드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죠? 네, 나죠. 이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헤드폰으로 들으면 딱 생각을 했던 건데 사운드의 기조는 같은데 3가 좀 가벼워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테스트할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자체만 놓고 들었을 땐 좋은 소리인데 맞아요. 5R을 딱 듣잖아요. 그럼 얘가 약간 날러. 그게 이제 그레이드가 딱 정해져요. 맞아요. 네, 딱. 정해져요. 같이 컵에다가 따랐을 때 얘가 위로 슥 떠 이렇게. 네, 맞아요. 살짝 떠. 약간 그렇습니다. 네. 어, 좋아요. 네. 어, 많이 들려주셨네요. 많이 들려주셨어요. 예제 네.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M 한번 또 들어볼게요. 5M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이제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차이. 어, 이거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3, 5 나누시는 것보다 훨씬 쉽게 아실 훨씬 것 같아요. 훨씬 쉬워요. 하도 많이 들어가고. 네. 완전 맞죠? 다르죠. 달라요. 이게 달라. 이 기름기랑 네. 그 어떤 그 목가적인 사람. 목가적인 우리 맨날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어, 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어, 네. 5M에서 또 3M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슥 그 떠오르는 느낌. 그냥 살짝 떠오르는 다소 느낌 부족한 느낌.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어 근데 지금 약간 명음 씨가 또 얘보다 얘를 좀 세게 쳤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동일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이거 기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전에 네. 떡밥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르페지오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아르페지오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죠. 이게 소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자 같은 거 쭉 달아서 한번 쳐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요게 마호가니 성향이고요. 자. 어, 그렇지. 5 3R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르죠.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어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로즈우드는. 그리고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네, 너무 많이 들려드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제를 다 들려드렸는데, 친절하게 들려드렸는데 네. 아무리 우리가 그 숫자를 뭐 네 개를 막 어떻게 조합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뭐 못 맞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뭐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난 어떠한 기준으로 이걸 구분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기준으로? 네, 그 기준이 뭔가 야 이거는 정말 되게 괜찮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편집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편집해갖고 붙여가지고 이게, 붙여가지고 아. 야 그렇게까지? 근데 이게요 제가 이게 우리가 쭉 듣잖아요. 쭉 들으면 순서가 섞여있으면 또 모르는데 내가 막 들으려고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동일선상에다 딱 놓고 한 트랙씩 뮤트 풀면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확연히 차이가 네, 차이 나요. 아까 확실히. 제가 녹음하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들었었단 말이죠. 맞아요. 여기서 듣는 거랑 또 녹음 저기 현장에서 듣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컨덴서로 여러분들, 듣는 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차이를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 싶으시면 헤드폰으로 한번 모니터링 네. 해보시면 또 느낌 많이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론칭 기념으로 우리 A시리즈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혼란과 공포의 블라인드 테스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4대를 쭉 들려드릴 건데 뭐부터 시작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아르페지오부터 또 4개가 나가는데 이건 스트로크와 순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순서를 네.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 다녀오겠습니다. 뿅!
뿅. 자, 오,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어렵다. 어렵죠. 어렵다. 어려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네. 우리가 미리 있습니다.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아, 힌트를 좀 드리자면 확실하게 처음에 로즈우드와 마호가니를 일단 나누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죠. 않을까. 로즈우드 마호가니를 먼저 나누세요. 먼저 나누시는 크게 게 크게 크게 나눈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이드에서 아, 그 약간 여기에 비해서 이게 좀 소리가 좀 다소 무게감이 부족한데 아하. 이런 게 3입니다. 이런 게 3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왜냐면 녹음을 할 때 영음 씨가 이제 쭉 치다 보면 스트로크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처음에 친 거랑 마지막에 큰 거랑 크기가 달라졌는데 처음에 친 거를 살살 쳐가지고 이게 오해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밸런스를 맞췄고 다시 연주를 하고 이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네, 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쳤어요. 네. 네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 되셨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면은 또 생각이 또 달라지고 그럴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댓글 일주일 내내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최종 일주일 후에 저희가 딱 봤을 때 최종 댓글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댓글이 달려야 돼. 밑에 뭐 댓글들이 달리잖아. 그거 보면서 이건가? 아닌가? 아닌가?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정답 공개하면서 또 정답자와 치킨 받으실 분도 네.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블라인드 테스트는 L 시리즈로 네. 계속됩니다. 네, L 아일랜드 론칭 기념 야마 혼란과 공포의 블라인드 파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